웨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선 직전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한 직후 발빠르게 선대위 구성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당을 떠났습니다. 6개월여 만에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겁니다. 야권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이 끝난 뒤에도 여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과 온라인 게시판에는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줄탈당을 문의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대선 후보들, 이제 내년 3월까지 이들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승부 기사를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밤 8시 반쯤 SNS에 국민들의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낙선하는 희한한 선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밀려 패배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해당 게시글은 곧 삭제됐지만 앞선 글에서도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다라고 쓰는 등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표현도 한 차례 썼다 지운 뒤 다시 올렸는데 사실상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 당원들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하고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조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도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